예, 오늘 긴급 토론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제 우한폐렴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TF 위원장을 맡아주신 신상진 의원님을 비롯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로서 지금 27명으로 확진 환자가 늘어나서 좀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 때문에 백화점, 뭐 대형 마트 스톱되고 그다음에 학교들도 유치원까지 전부 스톱되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 안 좋은데 우한폐렴 때문에 그 경기가 더욱더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대통령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그리고 정부의 기본 책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금 잘 되고 있느냐? 그것은 뭐 묻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상황들이 왜 어디서 이렇게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짚으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지 그래도 그나마 좀 나을 것인가 라는 걱정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지금 마련을 한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일본, 중국을 다녀오지 않아서도 이렇게 지금 감염이 되고 또 후베이성이 아닌데서도 이렇게 감염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진작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지만은 아직도 정부에서는 우물쭈물거리고 있습니다. 어제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까 검토한다라고 했다가 한 2시간 만에 다시 또 철회해버리고만은 이런 우물쭈물한 것들이 왜 그럴까? 중국의 눈치를 과도하게 보는 것 아니냐? 지금은 중국 눈치 볼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전문가들 모시고 대책을 과연 어떻게 수립해야 될 것인지 이런 아주 좋은 고견들을 함께 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 당으로서는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 새겨 듣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여러 전문가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우한폐렴 대책 TF에서 주최하는 우한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 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원내대책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심재철 원내대표님과 또 김재현 정책위원장님 또 우리 TF 위원님들께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토론회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또 국민의 생명 안전 문제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안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앞으로 단기적으로 당장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또 우리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해보고 또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할 수 있는 전문가 의견들을 또 저희 자유한국당이 또 확실하게 또 방향 제시나 입장 표명을 또 하기 위한 또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또 중국 전 세계적으로 우한폐렴의 현황이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3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또 2차 감염자로 또 한 명이 났고요. 73세 할머니 그리고 점차 이게 뭐 3차, 4차 이 안에 지역사회 전파가 아주 심각한 그러한 감염병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는 정부의 그런 선제적 조치가 제1차적인 것인데 이 선제적 조치라 하면 중국 감염 위험 지역에서의 국내 입국을 차단하고 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뭐 후베이성
만 해도 한 2만 7천 명, 그 외에 중국 전역에 걸쳐서 만여 명이 지금 확진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정부의 후베이성만에서의 입국자들을 제한하는 그런 문제는 정말로 뭐 뒷북이라고 표현하기에도 적절치 않은 아주 원초적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월 23일 날 우한시에서 대중교통 수단 이동 금지와 또 외부로 나가는 항공편 열차편을 다 금지시킨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이미 대한민국에서 우한시 또 후베이성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 이후로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 전역에서의 감염원 입국 대량 감염원 입국 금지를 했어야 됩니다. 또 27번 환자는 지금 뭐 26번하고 광둥성에서 후베이성하고 저 멀리 떨어진 아래쪽 중국 제 남단에 광둥성을 방문했다가 전염 전파자로 이제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그 문제들이 계속 터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과연 초동 조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이런 감염원을 최대한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또 우리 또 전문가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좀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대신해 주셔서 듣기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지역사회 전파, 메르스는 감염 내 전, 병원 내 전파인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은 이 우한폐렴 특성은 지역사회 전파입니다. 그것은 이미 전문가들이 뭐 수차 모두 다 공통된 의견으로 벌써부터 얘기를 말씀해 오셨는데 정부에서는 최근 들어 며칠 사이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또 뒷북치기에 또 나섰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데 선별진료소도 저도 주말에 몇 군데 다녀봤는데 뭐 아주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사회 또 지방자치단체 대응이 중요한 이런 질병의 감염병의 특성상 그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환자들이 이제 접촉자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국내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각지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감염원은 감염원대로 중국 입국자들은 놔두고 또 국내에 또 파악이 안 된 접촉자나 의심자들도 꽤 많고 이런 어떤 안팎으로의 정말 이 문제가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좀 더 확실하게 짚어주시는 또 자리가 되지 않을까 또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이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방송 일각에서 치사율이 낮다고 이렇게 조금 좀 이 질병의 이 감염병의 위험성을 조금 좀 이제 덜 위험하다는 듯이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반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치사율이 0.01%에서 0.1% 이렇게 0점 단위로 나가는데 이것은 뭐 2%에서 4%까지 많게는 우한시는 4%까지 지금 된다는데 이제 이런 그것도 얼마나 또 정보를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의 정보는 굉장히 믿기가 어려운다고들 얘기하고 또 WHO도 전 세계 이 방역을 책임지고 대처를 해야 될 WHO도 저도 진작 여러 날 전부터 지적했다시피 이 WHO 사무총장이 상당히 그 아주 친중적인 눈치 보기 식으로 해서 전 세계 또 우리나라도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중국에서 온 대사도 WHO의 그 입장을 인용해서 이동 제한을 금지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주 외교 결례까지 범하면서 이렇게 발언들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아주 초동대처, 원초적 잘못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세 번째,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이 아직도 나오려면 먼 상태에서 치사율이 낮다든가 이렇게 뭐 메르스보다 낫다든가 이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이런 차제에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정말 바로잡기를 희망하면서 우리 함께 계신 우리 저 질병관리본부 전 본부장을 했던 전병률 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욱 또 고대예방의학과 교수님 대한의사협회 대회 뭐 맡고 계시죠. 그렇죠? 요새 언론에 많이 나시는데 또 우리 박영호 병원관리 대표이사님, 또 호흡기내과 일선밀병 관장님, 또 SBS 오늘 또 의학전문기자님 오셨으니까 또 아마 현장에
많은 취재 속에서 나눈 문제들 또 잘 또 지적해 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 긴급 토론회인 만큼 오늘 나온 의견들이 정말로 이 국민의 그런 우려를 덜어주고 정부의 대처 능력 대처를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하고 방안을 만들어가는데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오늘 좀 더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한 폐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긴급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정책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실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최재욱 고려대 의학과 예방의학교실 교수님이시자 또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님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우리 당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할 때도 오셔서 좋은 말씀 고견을 들려주셔서 저희들이 이 초기 단계부터 우한 폐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부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한계와 개선책 마련, 정책적 한계가 드러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격상하자 또 기능을 개선해서 철저한 감염병 대응체제를 구축하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권역별로 감염 전문 병원을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미온적이고 관료적인 대응 시스템을 계속 정부의 어떤 대책 자체가 그런 미온적이고 관료적이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국민들의 그 걱정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염 방지 노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해 주신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병원 간호사님들의 발빠른 대처와 희생, 헌신의 국민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 자리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 그 무능을 질타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국민을 위한 방역 시스템이 구축되는 논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논의 결과는 당 복지 검토를 거쳐서 우리 당의 총선 공약에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그 전문가분들이 발제도 듣고 해서 공부도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곧바로 또 외교안보 공약 발표가 있어서 저는 조금 일찍 자리에 입속하게 되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한 폐렴 실태 관련 기습이 진행됩니다. 네, 오늘 이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참석자분들과 함께 특히 발제를 맡아 주신 두 분의 전문가 그리고 토론을 맡아 주신 세 분의 전문가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지금 현재 우한 폐렴 상황에서 의료기관에서 묵묵히 환자의 치료에 전념하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보건소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이제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숫자가 800명을 넘었으면서 사스 사망자를 훨씬 넘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정부가 토론회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정부로 하여금 다 같이 합심해서 이 우한 폐렴 환자 수를 줄이고 그리고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발제를 맡아주실 전 질병관리본부장 계시고 현재 차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전병률 교수님께서 결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옳은 소리!